존경하시는 이영태 부장님이 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찬 시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영태 부장님께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이영태 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지방부의사관 이영태 제천시 전입을 명한 부시장의 보함 2019년 7월 1일 제천시장 이상찬 시에 같이 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태 부장님께 제천시 부임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제천시민과 공무원을 대표해서 정현진 부장님께 전달합니다. 예, 다음은 이경태 부시장님이 양력을 허남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오늘 제29대 제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시는 이경태 부시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력 소개에 앞서 이경태 부시장님의 취임을 시사나 전국장 및 14만 제천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제천에서 태어나셨으며 동양공업고등학교, 충주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공무원으로 임명되시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201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으며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근무, 보험군 부군수, 충북공보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신 후 2018년 부의사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훈련 파견 후 충청북도 행정국장으로 재임하시고 2019년 7월 1일자 인사에서 우리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충북도청 제시시 국가사회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신 바 있으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난 37년간 탁월한 능력으로 충북도청 등에서 쌓으신 경륜을 이제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발휘하여 주실 것을 14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더불어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머물고 싶은 자유시도시 제천에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상으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경태 부시장님께서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국내 존경하는 이상찬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제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경태입니다. 고향인 제천시 부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은 가족이 있는 제천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제천은 옛부터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의병의 고장이며 의림지, 청풍호, 월악산, 박자할대 등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청풍호반 케이블카, 의림지 역사박물관, 청풍문화재단지 등 관광요원이 풍부한 곳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상찬 시장님은 취임 이후 동룡초등학교 부지를 개방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셨고 그곳에 예술전당 건립과 도심광장 및 상생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제천 앞에 모화 발행, 겨울왕국 페스티벌, 드림팜 조성, 제3산업단지 추진 등을 통해 관광도시 경제도시로서의 제천의 경쟁력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중국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정립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제천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며 도전적인 시정 추진으로 민선 7기 1년이지만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내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상천 시장님께서 목표로 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실현하는데 부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간 공직생활을 통해 익혀온 행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시장님을 성심껏 보필하고 직원 여러분과 협력해서 제천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발상과 도전적인 사고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 도시 제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음 달 개최를 앞둔 제15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주요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우리 모두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이 이상천 시장님께서 2005년도에 총책임을 맡으셔서 숱한 난관과 역경을 딛고 탄생시킨 영화제입니다. 당시 저는 이상천 시장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음악영화제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소개시켜주고 양력에도 말씀을 드려주셨지만 82년 8월 3일 제천시청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우리 충청북도를 거쳐서 오늘 32년 만에 다시 제천시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불러주신 이상천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저희 능력과 힘이 닿는 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잘 추진해서 우리 제천시가 중부권의 중심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의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향 제천에서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시민이 잘 사는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